올여름 건강한 몸을 원하신다면 주목하세요. 상상하지 못했던 쿨함, 시원하게 즐기는 여름철 이색 운동법. 그 특별한 현장을 황금 나침반에서 만나봅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운동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더운 여름에 안성맞춤인 운동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여긴 우리가 알던 그 빙상장 아닌가요? 그런데 어딘가 좀 낯선 모습.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이곳의 정체. 점점 궁금해지던 찰나 하나둘씩 춤을 따라 추기 시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던 빙상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아니, 도대체 여기 정체가 뭡니까? 네? 잘했어요, 박수. 네, 안녕하세요. 좋아하시는 운동이 뭐예요? 이건 빙상에서 하는 아이스핏이라는 피트니스 운동입니다. 날씨나 환경에 영향 없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다는 아이스핏은 최근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특히나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엔 더 많은 이들이 이 운동을 찾고 있다고요. 이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답니다. 아이스핏 전용 슈즈라 그래서요.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에 뾰족뾰족한 스파이크가 달려 있어요. 특수 제작한 신발은 얼음 위에서 빛을 발한다는데요. 자, 새 신을 신었으니 운동 한번 즐겨봐야겠죠? 오, 정말 미끄럽진 않나 보네요. 아, 신발 안 미끄러져요, 언니? 네, 안 미끄럽습니다. 아, 눈에서도 자신 있게 운동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이렇게. 네. 서서히 음악이 흐르고 운동이 시작되나 봅니다. 기존 실내 운동에 비해 1인당 넓은 운동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 또한 아이스핏의 장점이라고요.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운동한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겠죠. 이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 과정이 필수라는데, 아니 다들 운동하다 말고 뭐 하시는 건가요? 아, 이게 슬라이딩 캡인데요. 요거를 끼면 얼음 위에서 더 미끄러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배에다 더 힘을 주겠죠. 안 미끄러지려고. 그리고 이제 걸리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할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운동 효과가 더 좋게 해주는 기구입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켜준다는 슬라이딩 캡. 슬라이딩 캡을 껴주면 앞쪽으로 이렇게 잘 미끄러지겠죠? 이런 미끄러지는 건가요? 네, 만약에 안 낀 쪽은 이렇게 걸려서 안 미끄러져요. 네, 그런데 이건 끼면 잘 미끄러지니까 저희가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미끄러지는 동작은 빙상장의 특성상 지상보다 더 쉽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 얼음 위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코어에 힘을 주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운동보다 효과가 탁월하다고요. 온몸을 이용하는 아이스핏 운동은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근력이 필요한 운동이랍니다. 특히나 다이어트나 더위를 많이 타서 밖에서 운동하기 힘든 분들에게 그 인기가 만점이라고 하네요. 다이어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5kg 빠졌습니다. 아, 진짜요? 네. 더위도 피하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저는 좀 열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시원한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근데 이 시원한 곳에서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고 이 분위기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음 위에서 하면은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저온이기 때문에 더 에너지를 많이 몸에서 내려고 할 거예요.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운동 효과가 더 많고요. 체지방 감소 효과가 더 크게 극대화됩니다. 저온 환경에서 15분가량의 운동은 약 1시간의 야외 운동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 이 스틱은 이렇게 저희가 다양하게 잡고 뭐 이걸 돌리면서 이런 관절들을 더 이용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렇게 어깨를 아래로 꾹 눌렀다가. 아이스핏 전용 소도구를 활용해 더욱 재밌게 운동을 배울 수 있다는데요. 얼음에 미끄러지는 표면 특성을 10분 활용해서 제작된 소도구들. 앞면엔 슬라이딩면, 뒷면엔 고무면으로 제작돼 다양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정말 과학적이고 신기합니다. 얼음 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많은데요. 얼음의 슬라이딩 효과를 더 주기도 하고 또 코어에 힘을 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또 도움도 주고요. 무엇보다 근력 향상에 탁월하다는 아이스피드 운동. 스틱을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발로 하셔도 돼요. 갑니다. 출발! 가시다! 넓은 빙상장을 놀이터 삼아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 건강한 몸도 만들고 시원한 여름도 즐기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일석이조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아, 더워서 들어왔는데 너무 시원했고 네. 또 하다 보면 또 땀까지 나고 근데 몸은 시원하고 그래요. 좋아요. 일단요 근력 운동에 좋긴 한데 이 아이스피스를 하니까 너무 활력 있고 음악에 맞춰 리듬도 타고 너무 좋습니다. 여름에 아이스피스! 최근 연예인들의 몸매 관리법으로 큰 이슈가 된 이색 운동법이 있다는데요. 그들의 건강한 몸매 비결 과연 뭘까요? 언뜻 보기엔 여느 헬스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연예인들의 발자취로 가득한 이곳. 저희 센터에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이 요즘에는 김혜수 씨, 또 한효주 씨가 많이 와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 정말요? 아니, 도대체 왜 어떤 매력 때문에 이곳을 찾는가 했는데 아니 제가 지금 뭘 보는 거죠? 이거 수영장 아닌가요? 헬스장에 수영장이 웬 말입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보통 일반 대형 센터를 완전 작게 축소를 시켜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 출발! 이곳에서의 수영은 조금 특별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요? 수영하는데 제자리에서 하나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 물을 이제 흘러나갈 때는 안에 모터가 있어요. 이 모터가 이제 유압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하, 인공물살을 만드는 시스템을 통해 저항을 강하게 만들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데요. 이 원리를 착안해 만든 또 다른 이색 운동법, 그 정체는? 어? 이건 러닝머신 아닌가요? 이제 물속에서 러닝머신까지 한다고요? 최근 연예인들의 몸매 비결 운동법으로도 화제가 됐던 수중 러닝입니다. 물속에선 체중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다는데요. 우리가 물속에서 뛰게 되면 부력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관절에 부담이 없게 되는 거죠. 발목, 허리, 무릎, 관절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회원분들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속에서 걷고 뛰고 이번엔 들기까지. 게다가 물의 온도가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열을 발생해 지방 소모량 또한 높다고 하네요. 이렇게 물속에서 운동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무거워서 더 이상 내 움직임 가동 범위를 끝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횟수를 끝까지 트레이너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힘들더라도 얘가 어쨌든 천천히 가볍게 내가 순간순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근육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 끝나는 건가 싶더니 갑자기 매트를 흔들기 시작하는 선생님?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서 운동하게 되면 작은 근육들까지 같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운동 강도가 그냥 플랭크 하는 것보다는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좀 더 힘들게 돼요. 체력을 기르는 건 물론 체내 지방을 태워 근육 및 관절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수중 운동. 야, 보기만 해도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직접 해보니 어떠셨나요? 상당히 많이 힘들고 운동 같은 거 접하기, 그러니까 뭐랄까, 운동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하기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밖에 날씨도 덥고 습하고 이런데 밖에서 운동하시는 것보다 실내에 들어오셔가지고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여름 나세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이색 운동법. 특별한 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